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중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여 쓰미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줄 알았다면 다른 설교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개 6번째 시간으로 내가 뭔가 많은 걸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꾹 참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학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전 재건하는 무너졌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또 16년간이나 멈추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학계 메시지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4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처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기에 내 신앙의 성전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혹내 신앙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빨리,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너희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라. 찬양하는데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하고 기도의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되지 않아요.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말씀에 설득되지 않아요.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내 마음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나의 신앙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고 다시 잘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꾸 세상에 바쁘고 내 인생의 집에 바쁜 우리에게 성전을 돌아보라 하는 메시지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다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어야 될 세상 집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학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직장을 가도, 하여간 뭘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성전이 쇠락해 가고 성전이 짓다만 것 같은 약간 폐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학개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신앙의 성전이 튼튼히 세워져야 되겠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는 딱 2장밖에 없기 때문에 2장밖에 안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이 학개서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바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학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누굴 담고 있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 성전을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하구나? 아,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구심점이 되어줄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 특별히 멈췄다 다시 짓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리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되게 다양한 이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십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아직 1000부장은 주의 함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자란 이름으로, 때로는 교사란 이름으로, 때로는 그래요 뭐 또래 그룹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어찌 보면 어떤 동아리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선교의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공동체가 제대로 갈 길을 가고 뭔가 어떤 과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선 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심점이 되어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수룹바벨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살짝 소개한다고 얘기하면 우선은 바사왕 고레스죠. 예,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 정책을 크게 바꿉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네, 돌려보낼 때에도 그들을 그냥 너희들 가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이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대제국 페르시아에 어찌 보면 속한 땅이고 영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 사람의 관원과 같은 리더를 총독으로 파견하며 그 땅을 다스리며 나름 조세를 잘 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네, 그 역할을 맡은 유대 땅의 총독이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수룹바벨이었어요. 네, 이 수룹바벨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이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왕족 출신의 정통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워서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이끌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면서 동시에 정통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원인데, 예,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 물론 모든 것들을 잘 뭐 영위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당연히 페르시아에 바쳐야 되는 모든 곡물이나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걷어서 바칠 그런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수룹바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앞세우고 돌아올 때는 예, 물론 관원의 마음을 가지고 수룹바벨을 맡겠지만 일반 평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제는 다시 유다의 나라를 재건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 익숙했던 그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땅으로 그냥 신앙 하나 붙잡고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걸 꿈꾸며 왕족이었고 리더였던 수룹바벨을 따라온 거란 말이죠.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박쥐 같은 삶을 강요받는 것 같아요. 어둠에도 속하고 빛에도 속하는 것 같이 페르시아에 충성하기를 요구받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철저하게 우리 편이 돼서 이제는 독립된 유다를 꿈꿉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받는,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삶이 절대 쉬운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당 여당 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당의 총재이면서 여당의 총재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세금 내고 싶겠어요? 세금은 몇 프로를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세금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을 수룹바벨 절대 쉬운 직무가 아닐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뭐였어요? 와서 뭐 성을 재건하는 일이라기보단 성전 재건이라고는 엄청난 과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의 잠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한 목사님은 무조건 존경해라.
이런 엄청난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하기 전에는 뭐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건축을 막상 해보고 나니까 아 그냥 존경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냥 되는 건축은 세상에 없어요. 특별히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되는 건축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간증을 한 보따리씩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건설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려움이 없는 건축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건축을 하고 나니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하면서 특별히 신축, 리모델링 말고 신축, 신축을 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더군다나 외부의 압력들도 있었고요. 내부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어서 멈추었던 건축, 무려 16년간을 멈추었던 건축을 이끌어가는, 처음부터 현장 책임자가 수룻바벨이었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현장 책임자가 수룻바벨이에요. 그럼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룻바벨의 삶이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학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성전 재건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어찌 보면 한 개인에 대한, 수룻바벨 한 사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심점이 잘해야 돼요. 구심점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교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사역자들도 각 모임의 리더들도 진짜 잘해야 돼요.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면 그 역할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누구를 통해? 구심점이 되는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리더의 삶이 가치 있지만 참 어려운 삶이기에 하나님은 이걸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누구에게?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룻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가 가진 삶의 무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하나님도 공감하시기에 마지막 말씀을 수룻바벨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은요, 리더가 가진 그 자리의 밝음을 보지만 실제로는요, 그 밝음이 오히려 순간이고요, 더 긴 어두움과 무거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더가 가진 무거움,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될 만한 리더가 가진 무거움이 무엇일까?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잘하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심히 특심했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를 경험해요? 방전을 경험해요. 예.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삶의 번아웃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번아웃이 우리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리더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게 쉽게 용납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리더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절대 그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당신은 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대가 성도들에게, 우리 리더를 바라보는 부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쓰러질 때 누구는? 당신은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 당신은 계속 열심히 특심이어야지. 당신은 번아웃을 경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은근히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 열정을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안에 불이 꺼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닌 척을 하려고 해도 이 아닌 척이 잘 안 돼요. 그냥 우리도 건전지가 다 닳으면 여러분 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뭐 문 누를 때 삑삑삑삑 그러면 삑삑삑삑 이렇게 삐 이상하게 소리가 달라요. 뭐 어떤 뭐 팔굽혀펴기 하는 인형이 있다고 칩시다. 건전지가 쌩쌩할 때는 팔굽혀펴기는 막 쌩쌩쌩쌩하지만 하면 끼기 하잖아요. 움직이는 척하지만 사람들은 안다고요. 아, 이 사람 안에 불이 꺼졌구나. 근데 리더의 불이 꺼진 걸요. 부원들은 용납할 수 없어 한다고요. 그가 본회 자리에서 내려와서 흐려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네.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힘이 빠졌어. 목사님이 찬양하는 데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우리의 눈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어요? 변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예, 목원들은 목자가 기도하는 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과연 자기의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무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리더는 어디에 사는 삶이다? 어항 안에 사는 삶이다. 물고기 키워봤어요? 구피라도 키워요. 그래야 이 설교를 할 수 있지. 구피가 밥 먹는 것도 우리는 보고요. 구피가 똥을 싸는 것도 보고 구피가 화초 사이에 숨은 것도 봐요. 구피의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봐요. 예, 리더의 삶이 그렇다고요. 성도들의 시선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어딘가에서 날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 어딘가에서 너 기도 안 하지? 너 요즘 성경 안 읽지? 너 요즘 마음이 식었지? 라고 꼭 와서 말할 것 같은 예, 리더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시선이 바라보며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돼. 당신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돼. 당신은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그럼 용도 폐기야. 이런 시선이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룹바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리더의 삶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은 그래야 돼요. 당신은 늘 본이 되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하고 있으세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 리더에게 커뮤니케이션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강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리더는 말하기보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을 줘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예,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되고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넓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사람에게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이미 어떤 내용으로 화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화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어? 예, 그 어조가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얼굴이 시뻘개졌다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리더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예, 군대도 회사도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는 화낼 수 없어요. 교회 리더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진 거고 그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 리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에게는요, 끊임없이 뭐라고 요구되냐? 당신은 화목해야 된다. 당신은 그 어떤 사람과 다투면 안 된다. 감정적인 트러블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 무엇하고 살아라? 아, 착하게 살아라.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너네들은 몰라요. 목사님이 착할까 안 착할까? 안 착하다 손 들어봐요. 아, 목사님은 착해요. 근데 착하다 그럼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가르쳐 줄게요. 사람들은 언제 착하다고 할까요? 내 말 들어줄 때 착하다 그래요. 내 말을 들어줄 때 착하다고 얘기하지. 내 원함과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안 착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 줄 때 들을 수 있는 말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요.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도 보았지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막 격정적으로 막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제 삶의 경험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침 드라마와는 상극인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우는 소리.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가기 싫었어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막 짜증과 소름에 막 김치 싸대기를 맞고 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막 우는 소리나 막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소리는 너무너무 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랑과 전쟁 뭐 이딴 류의 이런 걸 보는 여인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걸 왜 봐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뭐 내 무의식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갈등과 트러블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만나는 한 됐다 큰 교회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는 대형교회가 될 수 없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박 목사는 싸우려고 안 하잖아. 안 싸우잖아, 박 목사는. 그쵸? 전 안 싸우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그럴 수 없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리더가 되려면요. 때로는 싸울 줄 알아야 된대요. 싸울 줄 알아야 사람들을 모아 한 방향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데 황의정승도 아니고 여기서도 예, 저기서도 예, 요래도 그 말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이게 뭐 산으로 가겠어요? 아니야, 산으로 가면 안 되죠.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싸운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되게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갑시다. 이게 천천히 가는 목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성장할 리도 없고 하여간 그런데 왜 이러는가? 내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나를 평생 눈치 보고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요. 물론 제가 50 넘어가면서 세지고 있습니다. 세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거의 대부분 이것이 강요되어져요. 목원들과 싸우지 마세요. 목원들과 절대 소리를 높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받아줘야죠. 당신이 포용해줘야 됩니다. 선교회 리더들이요. 당신들이 헌신하고 당신들이 해야지. 왜 사람들한테 어려움과 부담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착하다라고 하는 컴플렉스 안에 갇혀서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결과론적인 화목 아닐까요? 과정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네? 결국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 마지막 종착점이 더불어 화목이지, 모든 과정을 화목으로 만들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간 모든 공동체 리더들에게 강요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당신은 화목한 존재가 돼. 다 받아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볼까요? 고전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쉽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누구에게 보여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요. 리더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안 했던 길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전 제시고 동기부여예요.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들이 보지 못한 길로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쪽입니다.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온갖 세상의 것들, 그것 안에 자기 마음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이쪽이 맞다고 얘기하며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쪽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두세 걸음 걷어가다 멈추는 거예요. 그 걸리버 여행기 보셨죠? 걸리버 여행기 3탄이 그 뭐 하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중 그 풍선으로 땅 때리면 안 읽어봤어요? 실망스러워요. 풍선으로 딱 때리면 3초간 다시 정상 들어왔다 또 멈춰요. 그러니까 또 때리면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충만한 것보다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인생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막 이야기하면 아, 그런가? 그리고 쳐다봐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가면 또 어느샌가 세상 그렇게 많이 봤던 유튜브들이 또 여러분 손바닥에서 반짝거리는 릴스가 뭐 쇼츠가 뭐 여러분의 마음을 금방 뺏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또 가던 길이 멈춰져요. 그러니까 이 멈춰진 길을 무엇하는 거예요? 아예 멈추지 않도록 다시 동기부여하며 계속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리더의 숙명이에요. 사람들을 계속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을 고개 들어 보게 해야 되고 그곳으로 가게끔 멈추지 않게 계속 밀어주는. 동춘 서커스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동춘 서커스. 이게 뭘까요? 이게 접시 돌리기예요. 여러분, 이거에 지금 한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렇게 뭐 갖다 주는 거고 한 사람이 이 접시들이 멈추지 않도록 밑에 있는 것도 돌리고 위에 있는 것도 돌리고 밑에 있는 것도 돌리고 위에 있는 것도 돌리고 하나도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지된 화면으로 지금 이 동춘 서커스의 장면을 보지만 이 사람은요, 이거 하는 내내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이거 어땠다, 저거 돌렸다, 이거 돌렸다, 밑에 돌렸다, 위에 돌렸다, 정신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나의 접시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더 바빠지는 거죠. 더 바빠지고. 끊임없이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리더의 숙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순간순간 딴 것을 보고 순간순간 금방 자신의 행동을 멈추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목장에서 목원들을 돌볼 때도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의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만나고 정말 사랑해주고 그래서 예배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수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와, 이 사람 접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와, 막 고향으로 가자. 참학교도 가자. 교회로 가자. 막 그러니까 오,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금요일 때 안 와.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그렇죠? 간신히 돌려놓은 것 같은데 금방 멈춰버려요. 이 사람 멈추는데 또 저 사람 멈추고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든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리더의 또 하나의 숙명이 뭔지 아세요? 결과로 증명해야 돼요.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충성됨을 결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아주 쿨하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덜 죽어서 그래. 네가 더 죽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대로 있는 건 네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이렇게 심플한지. 그래, 우리가 리더에겐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죽으라. 유기성 목사님 맨날 죽으라고. 더 죽어야 된다고. 계속 죽어야 된다고. 도대체 언제 살아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속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다 그분도 돌아가셔서 이제 목사도 아니에요. 네. 아니, 살아계세요? 제 얘기는 담임 목회를 그만두셨다. 뭐 이런 얘기를. 아, 물론 그만두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리더들에게는 끊임없이 결과로 주양교회 목회자로서 주양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는 뭘로 검증되는 거예요? 예, 예배 인원으로 검증돼요. 교회 재정으로 검증돼요. 이게 세속의 검증법인데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요. 박형명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사람들은 뭘로 물어봐요? 그래서 예배 인원이 몇 명이야? 그래서 중고등부 몇 명이 모인다는 거요? 청년부가 몇 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아,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고등부 목회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김다솔 목사님한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늘 뭘 물어요? 그래서 몇 명이 왔는데 오늘 몇 명이 여기 왔냐고 몇 명이 응?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물어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숙명이라고요. 목자들은 목원들이 몇 명이 왔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래서 큐티를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해야 되는 참 어려운 삶. 그러다가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근데 생각보다 잘 듣고 있어서 내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부르심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산다라박 많이 좋아졌어요. 산다라박 아니에요? 나 산다라박인 줄 알았잖아.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입니다. 왜 똑같구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이 책임져라.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 우리와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바로와 치열하게 싸웠던 것들, 홍해에서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환희의 찬가를 불렀던 것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먹을 물이 없으니 누가 책임져라? 당신이 책임져라.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목마르다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여러분, 모세를 죽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데. 아니, 모세가 살아야 오히려 물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세요? 수많은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요. 점점 더 빨리 은퇴하시오. 빨리 물러나시오. 3년 일찍 물러나시오. 5년 일찍 물러나시오.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에겐 퇴직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정년을 다 채우려면 당신에겐 퇴직금을 주지 않겠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진짜 많이 벌어져요. 나가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점점 위축되고 있으니까. 저출산이고 뭐 아이들이 없어지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의 설교 때문이야. 당신의 교회를 잘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뭐 해야 돼? 당신이 빨리 내려와야 돼. 여러분,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건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여기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매출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음식 솜씨가,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많이 부족한가? 내가 진짜 일에 재능이 없는 건가? 여러분, 이런 자책은 남이 심어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몰라요. 한 번의 집회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또 한 번의 통지표를 받아요. 이들 안에 누군가가 아픔을 하고, 누군가가 껌을 씹고, 누군가가 찬양이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걸 설교라고 했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예,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의 책임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건 한두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뭐 자기들끼리 싸웠든 아니면 딴 목장과 원정 가서 싸웠든 결론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그래요. 그럼 그러면 목자들의 심장은 미칠 것 같아져요. 결국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아이들이 줄어. 자꾸 줄어.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왜 날 쳐다봐요? 저 사람 책임이지. 저 사람 책임이지.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말고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지라고. 왜 자꾸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러세요? 이게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게 결국 리더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왜 학계의 마지막 메시지가 수룹바벨일까? 왜 그 리더일까? 이미 긴 세월 동안 그는 힘들고 또 힘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와! 이제 갑시다. 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기공식. 와! 하루 이틀 일주일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웃지 못했을 거예요. 그 뒤로는 광야를 걸으며 왜 이렇게 적박합니까? 왜 이 길입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아, 막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말들이 수룹바벨을 계속 쫓아왔을 거라고요. 오랫동안 멈추었던 공사를 다시 학계 선지자와 함께 시작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은 수룹바벨을 향해서 당신이 무능했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벌써 끝났을 이야기다. 벌써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당신의 무능함이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하는 진짜 아픈 말들이
얼마나 많이 스룹바벨에 들려왔을까. 하나님은 그 리더의 마음을 아시고 학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스룹바벨 한 개인을 향한 그가 흔들리지 않으면 못할 거니까 결국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학계 2장 20절부터 23절 스룹바벨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려니 말하자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학계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누구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반드시 스룹바벨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라 라고.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스룹바벨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고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외로운 자리예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진짜 여러분이 전화하면 과연 받아줄까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다 비서실에서 걸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비서실에서 다 걸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 알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알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알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진한 외로움이에요. 아주 진한 외로움. 보통의 목사님들이 다 외로움을 어쩌할 줄 모르고 외로워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잊고자 뭐 취미를 가져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간 목회라고 하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누구한테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잘한다고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뭘 꺼내고 얘기하는 법을 잊게 돼요. 그리고 혼자 사귀는 거죠. 혼자 사귀고.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스룹바벨에게 없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스룹바벨은 진짜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크고 힘있고 능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곁에 있음을 그에게 거듭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에게는 어찌 보면 그의 삶을 흔들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예, 뭐 성경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릴 것이다.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서 쇠락하여 넘어지는 것 같고 열국들이 자빠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무엇하여? 내가 그리할 거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리더도 문제없이 평안함을 느끼는 리더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영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 하나만 가지고도요. 교회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별의별 일들이. 오늘은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 오늘은 누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오늘은 누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태어나서 기쁘기도 하고, 누구는 대학을 합격해서 행복하기도 한데, 누구는 대학에 떨어져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게 어찌 보면 리더의 삶이라고요. 그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세력을 멸할 것이다, 뼈라뼈라 쫙 얘기할 때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네가 겪는 모든 마음들, 그 수많은 번민들 나도 이미 다 경험했던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자꾸 둘러싸여 있으면요, 사람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을 자꾸 챙기다 보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어느샌가 나를 파송하신, 나에게 그 직임을 주셨던 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열국들, 왕들, 말탄자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황이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의 그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풍부는 풍부대로 문제가 너무 많고 궁핍은 궁핍대로 문제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이 휩싸여 있는 수룹바벨에게 학계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셔,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진짜 God with us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별의별 열국이 여러분을 다 휩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풍부해도 궁핍해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될 겁니다. 나 조금만 더 얘기하다 끝낼게요. 진짜 2분 정도요. 학계 2장 23절 조금만 힘을 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감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종 수룹바벨아, 내 종 수룹바벨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종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주인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는 총독이기 전에 내 종이에요. 총독은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총독 수룹바벨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종 수룹바벨아 이렇게 말해요. 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옥새로, 내가 너를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수룹바벨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는 인생 될 거니까,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아. 괜찮아. 네. 여러분, 스룹바벨이 사람으로 인해 막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뭐 모함을 당할 때가 있었겠죠. 누군가는 스룹바벨에게 욕지거리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삶의 위해를 가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다 백성 변을 치사자니, 그렇죠, 페르시아로부터 다가오는 엄청난 위해와 압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이 그의 삶을 휘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다 받았고,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했었고, 나도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참 번민의 밤을 보냈었고, 나 실제로 채찍마저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내가 겪었고, 정말 한 걸음을 떼기 어려운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을 내가 다 겪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하죠. 예전에 부산 그 시장, 뭔 시장이요? 국제시장. 거기에 황정민이가 그 일사후퇴부터 시작하는 그 파란만장한 뭐 광부삼도 갔다 오고 파병도 갔다 오고 마지막 완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사진 꺼내놓고 뭐라 그래요? 나 많이 힘들었어요. 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어디 가서 그러겠어요? 황정민이 자식 붙잡고도 그거 못해요. 아내 붙잡고도 못해요. 누구한테 힘들다 그럴까요? 리더는 내가 얘 붙잡고 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우리 장로님 붙잡고 할까요? 장로님 붙잡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건 누구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겪었던 배신감 내가 알고 있고, 네가 겪었던 그 손가락질 내가 알고 있고, 네가 겪었던 오해와 억측과 그 어려운 일들 내가 알고 있어. 실제로 한 걸음이 떠지지 않는 그 오르막길을 걸었던 경험이 내게 있고,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았던 경험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때를 따라 돕는 날이에요. 모든 상황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양 가족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휩싸여서 사람만 쳐다보면 우리 이 번아웃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학계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총독이기 전에 내 종이야. 너 목사이기 전에 내 종이야. 교사이기 전에 내 종이야. 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붙잡고 멋지게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주향의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요. 어른들도 다 일어나요.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좀 옆으로 나와서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성전은요 일어나도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새 성전은 일어나도 무릎이 닿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될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서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리더 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목자들, 선교회장들,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날 리더가 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또 가정의 신앙의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리더 된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목원들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생각나는 나의 선교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윗권세 그리고 내가 섬길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